짝수가 3개 있죠. 홀수 4개 있고. A1의 의미가 뭐냐면, 짝수 원소가 1개 있어요, 인 거잖아. 그러면 짝수 3개 중에서 1개 있대. 짝수 가져오자, 짝수. 몇 가지 있을까? 2가 올 수도 있고, 4가 올 수도 있고, 6이 올 수도 있잖아. 세 가지. 홀수는 있어도 되고, 없어도 되고. 여기 뭐 적을까? 아, 무슨 오해야. 1이 있어도 되고, 없어도 되고, 두 가지. 3이 있어도 되고, 없어도 되고, 두 가지. 부분집합 개수잖아. 2의 4승. 그러면 A의 2는 짝수가 두 개인데, 두 개는 246 중에서 24를 가져올 수도 있고, 46을 가져올 수도 있고, 26을 가져올 수도 있고, 세 가지. 똑같이 홀수 4개 중에서 선택. A3은 짝수 3개. 몇 가지? 왜? 짝수 3개밖에 없는데, 3개 다 가져와야 되지 않나? 그래서 더하면 112.